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오늘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17년 만에 K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. 울산현대는 후반 20분 강원FC의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10분 뒤 엄원상이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성공하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. 이후 후반 40분 마틴 아담이 좌측 코너킥을 헤딩슛으로 연결시키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.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더비 매치를 3경기를 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끝까지 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한편 지난 1996년과 2005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울산현대는 다음 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 세레모니를 할 예정입니다.